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명절이나 그런 날 보면은 명화극장이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재미있는 영화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많이 극장에서도 보고 했던 영화가 성룡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중국 홍콩 배우인데 제키찬이라고도 하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 이 분의 찍은 영화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물론 그 영화 보는 내내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때 당시 굉장히 재미있고 지금 봐도 재미있지만 재미있고 그러지만 이 성룡 영화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제 영화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감독이 누구고 출연 배우가 누구고 촬영 감독이 누구고 이런 게 쫙 올라가면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냐면 NG 장면 보여요. NG가 뭔지 아시죠? 영화 찍다가 실수하는 장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요. 다른 영화들은 보통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때 대사를 실수하는 것, 대사를 실수하는 부분을 주로 보여줘요. 근데 이 성룡 영화는 어떤 부분을 보여주냐면 굉장히 액션이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뭐 어디 멀리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무거운 거를 들고 뭐 하여튼 일반 우리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해요. 일반 영화의 그런 장면들은 스턴트맨이 다 해요. 스턴트맨. 아주 위험한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스턴트맨인데 이 성룡이라는 배우는 그 어려운 장면들,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본인이 직접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뭐 나무에서 뛰어다닌다든지 건물에서 건물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줄 하나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사고가 많이 나요. 어떤 부분 보면 떨어져가지고 막 팔이 부러져서 또는 뭐 피가 나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야, 한 번 저렇게 떨어지고 다치고 그러면 다음에 영화를 안 찍을 텐데 하면 그 다음 영화에 보면 또 비슷해요. 본인이 직접 뛰고 어떤 액션들을 보여주면서 또 다치고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배우구나. 정말 배우구나. 대역을 쓰지 않고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해요. 그래서 다른 영화들은 보통 다 끝나면 바로 나가는데 성룡 영화들은 끝까지 다 봐요. 감독과 촬영과 그런 올라가면서 그 NG 장면들을 봐요. 야, 성룡이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이 영화를 봤지만 이 한 커트 한 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가면서 본인이 직접 찍었구나 하면서 야, 역시 대단한 배우다. 대단한 배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배우들이나 뭐 스포츠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메달을 따고 또 어떤 작품을 수상할 때 마지막에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그 운동선수들은 그 운동을 하면서 메달을 따기 전까지의 그 피땀 흘리는 그 훈련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상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 같은 거잖아요. 결과물.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상을 받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당사자만이 알겠죠. 곁에 있는 식구들만이 알겠죠.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보는데 식구들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함께 울어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같이 그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동참하자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마치 배우들이 상을 받을 때 함께 공유하지 못하죠.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못하고 기뻐서 그런가 왜 그런가 모르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했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부터 함께 나와있던 우리 구레네 시몬 얘기를 했죠. 본문이 오늘 똑같고 2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부활절이지만 부활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지금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크게 당시에 2000년 전에 부활에 있었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자들이 등장해요. 오늘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과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무덤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이 여인들이 목격했어요.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극진히 섬겼던 이 여자들은 부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통곡을 하며 함께 울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장례가 나고 그러면 슬프잖아요. 굉장히 슬퍼요. 근데 자기가 믿고 섬겼던 그 선생님과 같은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겠어요. 감당할 수 없겠죠. 주님은 이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게 되죠. 고마웠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23장 2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애통하며 또는 그런 모습이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던지 또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들을 위로하시던지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보고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닥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돼요. 완전 성전에 한 층도 없이 성전이 다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이들의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물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표적인 거예요. 마치 미국의 자유 여신상이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기록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11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110만 명. 굉장히 많잖아요. 110만 명. 그리고 9만 7천 명의 포로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약 15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도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 일제 압제에 의해서 그 몇십 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몇십 년 압제를 당하는 것도 힘들고 괴롭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 안 돼서
막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라는 그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110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앞으로 올 더 큰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당사자들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70년에 예루살렘은 다 멸망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예방접종과 같은 거예요. 예방접종.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차이는 어떤 힘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어떤 상황과 상황들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뜻들을 조금씩 깨닫게 돼요. 정말 기도는 예방접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알기 위한 어떤 그런 주사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미래를 위해 미래의 이스라엘의 환난과 핍박이 너희 때에 닥칠 텐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고 감사하며 살고자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해요. 고난을 이기게 해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힘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한 기도할 것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뭐 코로나,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예언을 하죠. 코로나 상황이 정말 우리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코로나 이후로 뭐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핍박이 있니 없니 뭐 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 했던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와 같은 정말 역대 없었던 이 큰 전염 바이러스의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준비하는 상황이 아마 있을 텐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백성들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고 병사들도 등장을 해요. 주님은 해골, 골고다라는 뜻이죠. 골고다 언덕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골고다 언덕은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죽음의 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묻어주기도 하지만 그냥 저쪽에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살은 다 썩어가지고 해골만 남는 거예요. 해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 이 뭉치들이 이게 많이 모아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그러잖아요. 골고다 언덕. 거기에서 주님은 손목에 못을 박고 발등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달고 두 명의 제수와 함께 매달렸어요.
성경 말씀 35절, 37절에 보면은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7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 쓴 명패가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백성들도 조롱하고 지도자들도 당연히 죄수를 처형한다고 생각했고 병정들도 오히려 병사들도 오히려 이 못 자국 있는 이 죄수 세 명을 놓고 조롱하고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갈고리라고도 하는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될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곳에 있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이 백성들, 병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있었어요. 지금도 이 백성과 이 병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부활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태어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유일한 뭐라고 그럴까요?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 유일한 거예요. 다른 데는 물론 죽었다가 다시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윤회의 사상을 얘기하는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돌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난 거예요. 윤회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한번 죽으면 계속 왔다 가고 다시 원위치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사관은 직선이에요. 직선. 쭉 가는 거예요. 끝없이 쭉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작이 있고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끝이 있어요. 만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길어야 한 100년이잖아요. 요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도 이 백성과 같이 병사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두 명의 사형수였어요.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들이 매달렸는데 그들의 최후가 참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무슨 구원자냐? 당신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형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이 가실 때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만 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죽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대조적으로 전혀 반대 상황에 놓여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 믿지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래요. 근데 죽을 때 지금도 안 믿는데 죽을 때 제대로 믿겠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고 믿기 싫다 그래서 안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고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그냥 그렇게 다니는 믿음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 마치 강도처럼, 사형수의 강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나 직접 들었을 때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극한 상황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아무 죄 없이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구나. 그럼 나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시겠구나. 주님, 당신 가실 때 나를 한 번만 기억만 해주세요. 마지막에
참회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사람, 이 똑같은 두 사람의 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한 사형수를 향해서 내가 낙원에 갈 때 너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10분 후에 죽는다, 단 한 가지 소원만 말할 수 있으면 어떤 소원을 하겠어요? 어떤 소원을 하겠어요? 이 죄수처럼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부활 주일날 우리가 저렇게 부활 계란도 준비하고 그런데, 맨날 준비해도 뭐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받고 아, 오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절이구나, 부활절이구나 한번 기억하면서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혹시 임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강도 죄수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이 누렸던 것처럼 그런 기쁨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이 부활절 기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억지로 졌다고 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아유, 우리 뭐 믿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억지로 어떻게 봉사를 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 교회 오기도 싫고 뭐 참석하는 거를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래요. 그래도 억지로 주님 전에 나와서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기 싫고 귀찮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선천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인 그런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 억지로라도 성경을 피고 억지로라도 두 손을 모으고 억지로라도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자발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성경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정확한 이름까지 기록하며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기록된 이름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감사하며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부활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또 막연한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고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상의 죽음. 나의 나됨을,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죽여야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격까지도 죽여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막 화를 벌어내고 막 이치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막 강하게 나가야 되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 그게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손해보는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뺨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까지 내어주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는 왼뺨을 맞았는데 나는 두 배로 복수할 거야, 세 배로 복수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 결과는 있었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이런 부활에 동참했던 고난과 부활에 동참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부활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십자가를 힘들더라도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